굴뚝 게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털을 파고 이렇게 고무통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조성하는 사진입니다. 이런 굴뚝 게다리를 크게 만들 경우에는 방이 가로 세로 6m 정도 된다든지 또 9m의 그긴 방이라든지 이런 방에는 냉습이 많기 때문에 게자리와 연도와 굴뚝 게자리에는 주로 냉습이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냉습을 해소시켜줘야만 아궁의 하열이 그렇게 큰 방의 윗목까지 밀려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방이 뜨시게 되는 것이지 냉습을 다스리지 않고 또 냉습을 해소하지 않고는 아궁의 하열이 그긴그큰 방의 윗목까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방에서 나오는 연도가 여기에 연결될 것이고 이 밑에 고무통은 굴뚝 게자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굴뚝 게자리에도 냉습이 불을 지펴가지고 가득 차버리면은 나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고무통을 바닥은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 물이 차더라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게자리 역할을 하지. 만약에 고무통 밑에 구멍을 뚫지 않으면은 이 물이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가득 차면은 이 굴뚝 게자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불을 뗄 때마다 여기가 냉습이 가라앉기 때문에 가득 차면은 넘치고 또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다가 다시 50mm 정도의 그 관을 매설해 가지고 굴뚝 게자리에도 냉습을 근본적으로 빼주는 이 자침관을 묻어야만 옳은 굴뚝 게자리가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